예, 안녕하세요. 참 세상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예, 김건희가 내가 권력 잡으면 서울의 소리가 자기 발밑에서 길 줄 알았죠. 저희 유튜브 계정을 삭제하고 뭐 이명수 기자와 또 나를 이시해서 많은 어떤 고발을 해왔는데 예, 결국 누가 먼저 어려워집니까? 서울의 소리입니까? 김건희입니까? 예, 요즘 많은 분들이 그렇죠. 오늘 아침에 갤럽 발표해서 24%라고 했는데 결국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예. 결국 40대는 10%, 30대는 14% 이렇게 나왔습니다. 3, 4, 50대 이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의 지지율은 10% 초반이라는 겁니다. 24%가 아닙니다. 24%는 70대, 60대에서 나온 거지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의 지지율은 10%대 초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뭐 나라가 위기에 닥치닫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윤석열, 김건희가 굉장히 걱정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예, 이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뭘 믿냐? 젊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은 젊게 의해서 사실을 3년 더 봐가지고 검사가 되었고 또 검찰총장 젊게가 나와가지고 검찰총장이 됐고 김건희가 영부인 젊게가 나와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라도 여러분이라도 믿을 게 뭡니까? 젊게를 믿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은 어제도 연극 보러 다니고 놀러 다닌 겁니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 처하더라도 절대 걱정할 사람이 아니다. 천공한테 전화하고 건진한테 전화해서 젊게만 딱 받아놓으면 아무 걱정 없어요. 윤석열이 지금 이사를 안 가고 있죠. 원래 6월 말이나 7월 초에 간다 해서 저희가 거기 집회가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가는 게 이사 날짜 젊게가 길이 지금 안 나와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24%면 이사가는 지지율인데 언제 이사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윤석열과 김건희는 여러분들 같이 나라 걱정 절대 않는다 이것만은 꼭 아십시오. 윤석열, 김건희가 믿는 것은 오직 젊게다. 그래서 지금도 젊게를 뽑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윤석열 여기는 이 정도고 예, 이 집회는 사실은 민주당 당사 앞에가 해야 될 집입니다. 이상민 탄핵을 누가 시킵니까? 민주당이요! 국민의힘이 시키지 않죠? 네. 민주당이 시켜야 되죠. 그런데 요즘에 민주당이 그 대표 선거가 있죠. 전당대회가. 그런데 후보 중에 내가 어저께 제주도에서 발언을 들어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상민을 탄핵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하고 박용진 후보는 이상민 탄핵을 시키면 역풍을 맞는다 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어느 분 말씀이 맞습니까? 이재명입니다. 예, 그래요. 내가 이재명 후보를 편들어오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같은 일당들은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합니다. 만일 민주당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완전히 민주당은 윤석열한테 4분의 1 되고 아주 박살이 날 거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윤석열 탄핵은 조금 미루더라도 윤석열 탄핵, 윤석열 퇴진은 국민들이 앞장서 가더라도 이상민 탄핵은 당장 발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용민 의원이 이상민 탄핵 발의안을 서명을 바로 다니는데 대부분이 예, 서명을 안 터라 이겁니다. 누가 안 씁니까? 누굽니까? 우리 알고 싶죠? 예, 이상민 탄핵을 반대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명박근혜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투쟁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일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미 저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비록 힘이 없어도 힘이 있는 것처럼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윤석열이나 김건희도 서울에서를 어찌기 못할 것입니다. 맞죠?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만약 이 이상민 탄핵을 진행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집회를 민주당 당사패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민주당은 즉시 예, 그 다음 대표한테 부담 주지 말고 지금 이상민 탄핵안 발의해서 즉각 탄핵시키십시오. 이상민은 헌법을 유린한 자 맞지 않습니까? 뭘 기다립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석열한테 짓밟힐 겁니까? 윤석열을 밟을 겁니까? 민주당은 결정하십시오. 예, 만약에 민주당이 이상민 탄핵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민주당한테 이상민 탄핵을 하고 당사 앞에 가서 농성이나 집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민주당 예, 정말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그 윤석열한테 지지율이 10% 떠드는 윤석열한테 무선적 품이 있을 거라고 그런 염려를 하는 민주당 의원 박용진 후보 당장 생각을 바꾸고 내일 대표 토론회에서는 이상민을 탄핵하겠다는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